오늘은 날도 우중충하게 비도 오고 하니까 들깨가루 옹심이 한번 해볼게요. 감자 옹심이 들깨가루 넣고 무는 70g 대 잘게 썰어서 넣어줄게요. 그래야지 빨리 육수가 나오지. 자, 물 1.5리터에다가 대파 80g, 이거는 표고버섯 꼬다리. 꼬다리 한 줌, 디포리 5마리, 없으면 멸치만 하셔도 돼요. 멸치 10마리 정도 넣으면 됩니다. 건새우 한 스푼씩 넣을게요. 청주, 소주 있으면 소주 넣으셔도 돼요. 세 스푼 넣을게요. 다시마 손바닥 말한 거 한 장. 다시마는 5분 후에 건집니다. 자, 호박은 둥근 호박 120g, 조금 팠습니다. 눈 큰 거 중간에 이렇게 한번 잘라주세요. 대파 주루기 2대. 주루기가 너무 짧다. 고추를 좀 넣어줘야 돼요. 청양고추 반으로 해서 2개, 청양고추 2개, 고추는 반 개만. 자, 감자는 700g 이렇게 썰었어요. 갈라고. 자, 양파도 50g 채 썰어 놨어요. 자, 물 400ml 넣어가지고 갈아줄게요. 갈아서 하니까 부드러워서 좋더라. 부드러운 거 좋으신 분은 믹시기에다 갈고, 좀 식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강판에다 갈아주세요. 제가 물기 짜줄게요. 자. 아. 그러면 이 국물은 안 쓰네? 녹말을 깔아앉혀가지고 녹말만 써요. 전분만. 아. 전분만. 이렇게 물기 없이 짜주세요. 자, 15분 끓였어요. 다시마는 5분 돼서 던져주세요. 자, 이 정도 되면 물은 1리터 정도 됩니다. 냉장고 안에 넣으면 빨리 가라앉습니다. 20분만 가라앉히세요. 더 가라앉혀도 좋고. 물 따라 버릴게요. 배포가 쫌쫌해서 전분이 별로 없어. 자, 이 전분가루 1kg 넣어주세요. 감자 좀 부족하면 전분이 한 스푼 더 넣을게요. 말하는 가루 감자 전분. 육수에다가 썰어 놓은 거 넣어주세요. 양파하고 호박, 파, 고추 다 넣어주세요. 끓으면 넣어주면 돼요. 자, 국간장 한 스푼, 2스푼, 참치 한 스푼. 먹어보고 그래 간하면 돼요. 자, 이제 그걸 넣으면 다 하면 간장으로만 하면 너무 검으니까 소금으로 조금 할게요. 좋은 소금 한 티그릇, 두 꼬집, 세 꼬집만 넣을게요. 그리고 마늘 한 스푼 만들어가지고 바로 넣을게요.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넣어도 되고 동그랗게 해서도 넣어도 되고,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줄게요. 먹기 좋게끔 만들면 됩니다. 나는 감자 옹심이에서 옹심이가 새알만 한 줄 알았어. 근데 이건 무슨 골프공만 하네? 뭐 골프공만 해? 다 들어갔습니다. 자, 감자가 이렇게 동동동 뜨면 다 익었어요.
이제 다 익으면 대파가루를 넣어줄게요. 대파가루 녹살아서 넣은 거. 두서 세서 4스푼 넣을게요. 이건 자기 취향껏 넣으세요. 영양탕이다, 영양탕. 맛있겠다. 들깨는 오래 안 끓여도 됩니다. 대파가루 넣고는 5스푼 끓으면 꺼주시면 돼요. 부품 건져주시고, 거품도 좀 건져주시고. 다 됐어요. 크다, 크기는 익은 게. 그래, 꼬시고 많아지니까. 닭깨따로 구수하게 맛있을 거야. 와, 국물이 최고네. 닭깨가루 들어갔으니까 구수하게 좋지. 이 국물을 버리면 안 돼. 나무 막 밥 말아먹고. 버릴 게 없을 것 같은데? 와, 육수 완전 제대로 나왔어요. 고소하면서도 육수 시원한 맛이 완전. 맛있어. 가라사이도 맛있는데? 육수 속에? 근데 가라도 식감이 있어. 아예 없을까봐 걱정했는데. 그거는 내일 해 드세요. 요즘 감자 많이 나지요. 감자철이니까 제철 음식 해먹으면 제일 맛있어요. 감자가 철이구나. 그럼 네 친구가 준 거 이걸로 가지고 잘하네. 맞아요. 대충 감자 줬어요. 친구한테도 이래 해먹을게요. 아? 임소가?